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잠시 시간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저희 병원 초음파 정례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정례는 43세 여성에서 간실질 에코 저하 담낭백 비후가 보이는 C형 간염 활동기 초음파상입니다. 이 환자는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심하부 둔통, 3일 전부터 발생한 항다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항다를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헤파토셀류라 존디스인지 옵스트럭티브 존디스인지 알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에 간실질 에코가 저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담낭 내강이 이렇게 간실질 에코가 저하되어 있고 또 간문맥백 에코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백의 전주상 비후가 보이고 담낭백의 전주상 비후가 보이고 담낭 내강의 위축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성 간염이 의심돼서 혈액검사를 시행했고 혈액검사에서는 헤모글로빈이 13.4g%, 백혈구 3600, ASD 662, ALT 1181, 토탈 빌루루민 4.7이었습니다. 그리고 HBS 안티젠 네가티브고 HCV 안티바디가 파지티브인데 정상은 1.0 이하인데 11.0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시행 바이러스 간염의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활동기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제가 조금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용초사를 초음파 아카데미를 개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기는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11월 25일까지 해서 12월까지 제 28기까지 꾸준하게 진행했습니다. 28기로서 금년 용초사는 마감이 되고 29기가 19년 1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8기가 마감하고 내년에 29기까지 그 사이에 간격이 조금 있습니다. 그때를 기간에 제가 상복부 초음파 28 영상 개인교습이란 단기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은 상복부 초음파만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2018년 12월 11일, 12, 13일 하고 2차는 12월 18, 19, 19, 20일 각각 각 기수마다 세 사람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3일간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12월 11, 12, 13 과정에는 3명 정원에 두 분이 신청하셔가 한 자리 남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8, 19, 20일은 세 분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선생님께 늘 드리는 용초사에 드리는 상복부 초음파 현존 개인교수 DVD 요걸 드립니다. USB에 담아 드립니다. 또 하나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이게 상복부 초음파 28 영상 그게 상복부 초음파 28 영상을 라이브로 하는 것을 캠코더로 찍었습니다. 이걸 동영상을 선생님한테 드리고 또 송도 초음파 소식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 위해서 제가 송도 초음파 소식지를 2012년 1월부터 창간해서 지금 2018년 9월 15일 375호까지 출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380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송도 초음파 소식지를 엮고
또 김일봉 초음파 상복포 초음파 28영상은 이렇게 USB에 이어서 박스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걸 선물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USB가 두 개나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신청은 대구 김일봉 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례를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시행 바이러스 간염이죠. 예. 자, 심화부 종단 스캔입니다. 심화부 종단 스캔. 여기 abdomen aorta esophagus liver입니다. 렙트 로브 단축상입니다. 리버의 엣지가 블런팅 하죠. 엣지가 블런팅하고 약간 스페이스가 보통 큰 케이브한데 약간 밖으로 돌출했는 느낌이 듭니다. 간실질 에코가 떨어져서 여기에 간 문맥이 아주 문맥백 에코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탐적자를 약간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IVC고 리가멘텀 베노스 S1, S2, S3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심하고 횡단 스케일입니다. 리버의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죠. 움비리칼 포션, 호라이전탈 포션, 리가멘텀 베노슴, 횡격마, IVC가 되겠습니다. 리버 에코가 많이 떨어져가 포탈 베인 월 에코가 굉장히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S1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S1 IVC입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S1이고 이 부분이 S4가 됩니다. 예, 탐척자를 채우니까 S4가 보이고 요 GB가 보이는데 GB 월의 미만성으로 전조성으로 두꺼워져 있습니다. GB 월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GB를 단축상으로 봤습니다. 단축상에서도 GB 월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내강이 클랩스된 소견입니다. 다음에 헤파틱 베인입니다. 여기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여기 안테리인 피리포탈 베인입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은 레프트 로브, 라이트 로브를 나눴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나눴습니다. 안테리얼 쪽이 이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안테리 인피리 됩니다. 다음 영상은 리브의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리브 도움에는 종괴성 병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캔이 안테리 인피리 벤츄럴 도살 5번 포탈 베인이 보이고 요거는 6번 포탈 베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라이트 헤파 이렇게 가서 라이트 헤파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나눴죠. 리브 에코가 많이 떨어져가 포탈 베인의 에코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포스테리 슈페리입니다. 6번, 7번 간실제 에코가 떨어져서 포탈베인의 월 에코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환자를 렉트 라테랄 데쿠비스 해가지고 GB를 관찰했습니다. GB 월 시크닝이 보이고 GB 내강이 클랩스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바디 바일 닥트입니다. 이스라엘 바일 닥트는 정상입니다. 0.28cm 그렇게 오스락테브 존디스는 없는 거지요. 포탈 베인이고 여기 라이트 파티가 아트리입니다. 다음에는 안테리얼 임페리얼 안테리 슈페리입니다. 라이트 레버의 안테리얼 쪽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포스테리얼 쪽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이쪽은 포스테리 임페리얼 포스테리 슈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 콜텍스고 리브 에코인데 키드니 리브 에코가 키드니 콜텍스 에코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간실질 에코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걸 나타냅니다. 라이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여기 로우폴이고 어퍼폴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 리날 베인 IVC 리날 아트리입니다. 이건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SMV Splenic Vein SMA Aorta IVC Head Neck Lesionate Body Tail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head 부분을 본 영상이고 요거는 body tail을 본 영상입니다. 파크레아스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파크레테일이죠. 다음에는 췌장의 단축상이 되겠습니다. SMA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고 요거는 SMV의 과가 판크레아스 내에 가고 운시네이터 그 다음에 요상은 포탈 베인 이거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 판크레아스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레프트 키드니 장축상입니다. 어퍼 로우가 됩니다. 로우가 됩니다. 예.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린입니다. 스프린. 예. 스프린의 메저먼트는 8.6cm니까 스프린 메가리는 없고 그 다음에 스프린의 하이룸의 헬류시도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초음파할 때는 혹시 간염이 아닐까 의심을 했고 혈액검사에서 시행간염으로 진단이 되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전에 소개했던 그 USB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복부와 갑상선 전 영역에 다 관해서 그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요거는 복부 갑상선 전 영역에 다 커버하는 이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요 영상은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 샘플 동영상을 한번 선생님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 리버의 서브콘설 스케이퍼링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버는 이렇게 AP 다미터가 굉장히 길지요. 길어서 이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이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임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안테리 임페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포스테리얼 임페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안테리얼 임페리얼은 GB가 랜드마크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얼 임페리얼은 라이트 키드니가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을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를 리버를 볼 때는 우선 레프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자 레프트 포탈 베인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여기 라이트 포탈 베인 만나는 부분이죠. 만나는 부분 그 다음에 프로브를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를 간초음파할 때는 그냥 스캔 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베인을 따라가야죠. 자 이렇게 포탈베인을 따라갑니다. 프로브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여기 GB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되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GB 위치고 여기에 포탈베인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안테리어는 안테리어 임페리얼이 있고 안테리어 슈페리얼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브로 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테리어 임페리얼 프로브로 향하면 그 임페리얼이 되죠. 5번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퍼는 이쪽으로 가는데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요 영상이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 교수 DVD 영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간장, 담낭 단간, 췌장, 우측 신장, 우측 부신, 좌측 신장, 비장, 방광, 전립선, 소화관, 중수, 여성 생식기, 갑상선 경동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제가 만든
여기에 상복포 스캠프 단기 코스에 참여하신 분한테 드리는 요 USB입니다. 요 USB가 이렇게 되는데 요 안에 내용물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김일봉, 예. 여기에 보면 상복포 초음파 스캠프 28 영상 라이브가 있고 송도 초음파 소식지가 있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안에 들었는 것이 마지막에 들어갔는 것이 요거는 362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들은 것이 2018년 9월 18일 375원입니다. 여기에 초음파 소식부터 해서 쭉 이렇게 각종 이제 재미있는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초음파 증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공부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피니오 울트라 사운드 이미지 케이스 1438번 이렇게 나옵니다. 담낭 내강의 슬러지를 동반한 안선 담낭에 쭉 이렇게 증례가 나옵니다. 요 USB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초음파 공부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증례가 계속 나오지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아주 초음파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증례도 있고 여기에는 또 열어보시면 28 영상 라이브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예카리언 김일봉입니다. 예, 제 3기 상복고 초음파 워크숍에 참석한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보험 규정에 의한 상복고 초음파 스캠퍼 28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을 찍어 주십시오. 상복고 초음파 스캠퍼 28 영상은 제가 28 영상을 한번 순서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 스캔 영상은 일반 영상은 12장이고 정밀 영상은 14장이 됩니다. 정밀 영상은 일반 영상 12장에 2장이 추가되어서 14장이 됩니다. 실제로 이래 초음파를 스캔해 보시면 이 14장 가지고는 조금 초음파, 상복고 초음파 진단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해낸 영상은 첫째는 양측 신장의 횡단 장축상, 단축상을 추가했습니다. 신장은 비녀 깊게 초음파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제 신장은 우리의 상복고 초음파할 때 같이 봐야 되는 영상이 됩니다.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보험에서는 3장이 장축상만 들어있는데 제가 단축상도 추가를 4장을 했습니다. 그 위에 제가 이제 또 추가했는 것은 리버에서 서브코스탈에서 리버의 S1, S4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8장을 순서에 따라서 스캐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슈퍼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스캔을 할 때 프로브를 잡을 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샘 중에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브를 이렇게 끈을 목에 메고 목에 메는 것은 이 탐척자가 떨어지면 바닥에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탐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프로브의 목을 딱 손틈에 이어서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손목의 힘, 체중으로 누르게 됩니다. 자, 버디카락에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손가락 힘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캔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초음파 영상 좌측 간협 종단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좌측 간협 종단상은 이렇게 에피가스트륨에서 장축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은 조금 밝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어떠세요? 너무 어둡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자, 앱스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배를 블록 하게 하시고 꽉 눌렀습니다. 눌러서 심하고 좀 난스캔입니다. 자, 프로브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에피가스트림에서 종단스캔 합니다. 그러면 리브의 레프트 리브의 종단스캔이 됩니다. 요 스캔에서 중요한 이미지는 리브의 엣지하고 리브의 포스테리어 서피스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 영상에서 관찰하는 것은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시그먼트의 슈피리얼 임피리얼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 리브의 엣지가 잘리지 않도록 됩니다. 그러면 엣지가 잘리는 걸 보여드려요. 이런 영상은 좋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엣지가 잘렸지요. 예,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이렇게 잘리지 않도록 가급적인 전 영상이 다 나오도록 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일반 초보 영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설명하면 리브의 엣지와 포스테리어 스피스, 이소파우스, 아울타가 같이 나오면 좋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프로브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여줍니다. 기울여주면 여기서 이 영상은 추가 촉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의 중요한 점은 리가멘텀 베노스이 나올 거고 IVC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S1입니다. 보시면 S1은 IVC를 감싸고 있는 구조죠. 여기도 S1이고 밑에도 S1이 되죠. 이 영상은 제가 있는 상복부 28 영상 이걸 순서에 따라서 스캔해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들이 제가 이번에 한 그 상복부 초음파 28 영상 단기 코스에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